산타는 여자 윤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무려 한 달 하고도 2주 정도 만에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매산을 왔어요. 아, 황매산이 고도가 제법 높은 산이더라고요. 1000m가 넘는 산인데 저는 저의 지금 다리 상태를 고려해서 사실 등산이라기보다는 둘레길을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좀 짧은 코스를 가려고 차로 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와서 정상을 향해서 지금 걷고 있고요. 날씨는 제가 등산 유튜브를 개설하고 시작한 이래로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아까 저희 저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쪽으로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시작됩니다. 저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황매산에는 7개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km, 뭐 3km, 5km, 9km 다양하게 갈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차로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여기 정상 주차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도 있는데 제 다리 상태가 아직까지 그렇게 긴 거리를 갈 수 없어서 바로 이렇게 황매산 정상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지금 가는 길을 천천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억새예요. 여기 황매산이 가을에는 억새, 봄에는 철쭉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와, 오늘 미쳤네요, 날씨가. 아, 너무 좋다. 와, 이거 보이세요? 여기 전부 다 저기까지 펼쳐진 게 다 억새인데, 와, 오늘 날짜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억새도 진짜 가득가득하고, 여기가 딱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 억새 군락지예요. 짠, 정상은 이쪽으로 올라갈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아까 주차장 입구에서 지금 온 지 10분? 제가 천천히 걷고 있어서 다리 때문에 10분 정도 됐는데 여기에요. 태극기 날리면 촬영지. 아, 그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 찍었군요. 아, 너무 멋있다. 지금 오래 걸을 수가 없어서 아직 이게 다리가 완쾌라는 상태는 아니고요. 걸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근도 다시 하고 있고 걷고 있는데 예전처럼 이제 무리한 산행이나 빈 산행 이런 것들을 아직은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산은 가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어딜 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친한 동생이 다녀왔다고 하면서 너무 예쁘다고 이 황매산 억새에 지금 막 펴 있어서 추천을. 오! 해줬는데 뒤에 보이시나요? 너무 멋있어요. 와, 그래서 지금 정말 천천히 걷고 있는데 한 달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운동도 못하고 거의 누워만 있어가지고 이제 후덕하게 살도 쪄가지고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운동하면 금방 또 예전처럼 산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바람과 억새가 엄청나게 흔들리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는 이 코스는 저의 재활을 위한 둘레길을 걷는다 정도의 난이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왕복으로 갔다 왔다 하면은 한 2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걷고 있고 대신 경치랑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한 달여 만에 다시 시작하는 활동인데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매우 매우 좋고 오, 너무 좋아요. 여기 이제 조금 올라왔더니 이렇게 예정표가 있고요. 자, 황매산 정상 1.1km. 아, 그렇네요. 오늘 한 2km는 걸을 것 같아요. 철쭉 군락지, 제가 올라왔던 오토캠핑장. 짠, 이쪽입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 경치 너무 이쁘네. 와. 우와. 휴. 요 계단을 이제 쭉 올라가면
정상이 바로 올라가는데 7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0m 가보시죠. 자, 경사도는 이 정도가 돼요. 제법 경사가 가팔라요. 왜냐면 지금 고도가 965m인데 정상이 제가 알기로는 1100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여기서부터 좀 축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 하늘로 향하는 길. 이제 봄에 철쭉 만개했을 때는 여기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때 또 와야겠네. 5월, 6월 내년에 또 와야겠어. 자, 그리고 저기까지만 이제 올라가면 도착입니다. 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 보이실려나? 예정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일로 가면 전망대, 길로 가면 황리산 정상. 우선 정상부터 갔다 옵시다. 아까 그 계단으로 올라오는 편안한 길이 끝나면요, 지금 이렇게 산길이 살짝 정상까지 이어져요. 이 구간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항상 산행할 때 만나는 그런 등산길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올라가셔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와, 다 갑니다 드디어. 짠! 뒤 돌아보면 경치도 진짜 멋있어요. 와, 해도 쨍쨍하고. 제 채널의 영상 중에서 가장 화창한 정상의 날씨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매산 정상 도착입니다. 와. 오, 엄청나다. 와, 완전 멋있죠? 와, 황매산 정상 도착입니다. 멋있다. 와, 저기도 비석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안 올라갈 거예요. 와, 진짜 오랜만에 한 달하고 2주, 거의 두 달을 조금 못 채우고 쉬다가 처음으로 나온 산인데, 아, 너무 높아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주차장, 가장 높은 정상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있어서 정상을 한번 와봤고요. 너무 좋네요. 짠. 경치 너무 좋죠? 여기는 긴 코스가 힘들거나 부담스러우면 저처럼 정상석에다 주차를 하시고, 정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걸린 시간이 1시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2km 걸렸네요. 고도는 1145m입니다. 자, 54분 걸렸어요. 54분. 와, 우선 와, 올라왔더니 보이는 경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소백산에서도 좋긴 했어요. 하늘이 이 정도 맑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여기 황매산도 정말 좋은 뷰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너무 멋있다. 진짜 산 너무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가 오니까 너무 좋아요. 짧은 코스지만. 와, 구름 보세요. 자, 솜사탕. 멋있다. 자, 정상 인증. 자, 또. 와, 내려갈 때 다시 반대쪽 경치를 보니까 진짜 그림이네요. 그림 너무 멋있다. 와, 이 코스는 강추입니다. 초보자들도 진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 없으면. 짠. 아, 오늘 날씨가 진짜 90% 했네요. 90% 했어. 힐링하고 갑니다. 저쪽으로 해서 올라왔었고, 여기 반대쪽에 거기 멋있는 언덕이 하나 있어서 가보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와, 여기는 진짜 눈밭이에요. 너무 좋다. 환상적입니다.
왔는데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일단 날씨가 좋고 이런 멋진 억새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아 진짜 행복하네요 정말. 와 반대쪽 정상 방향도 멋지고 그렇죠. 와 감탄사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와 여기 황매산은 지금 제가 재활한다는 생각으로 재활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온 거거든요. 지금 이 코스는 다음에 제가 완벽하게 몇 개월 후에 다리가 다 나으면 여기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기 출발 지점부터 한번 쭉 올라와 봐야겠어요. 코스가 제법 많은데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10km도 거뜬히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치도 좀 보면서 이렇게 황매산 정상 제대로 된 등산 코스로 다음에 꼭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살짝 이제 좀 다리의 피로감이 좀 느껴지고 있어서 이 정도가 지금 저한테는 딱 적당한 것 같고 제가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10km 이상의 등산을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다시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올라올 때 아까 저쪽으로 올라왔어요. 저쪽 길 올라왔고 쭉 구경하고 정상 갔다가 다시 이렇게 억새를 구경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점심시간이 다 와가서 지금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저도 후다닥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활훈련을 위해서 황매산을 왔고요. 원래 황매산이 1000m가 넘는 높은 산 중에 하나라서 제대로 등산 코스로 오르면은 굉장히 길고 좀 힘들 수도 있는 코스예요. 그런데 저는 다리가 아직 완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천히 산행이라기보다는 둘레길을 걷는다는 생각으로 여기 추천을 받아서 왔고요. 억새가 지금 한참 완전히 가득가득 이제 펴 있는 상태라서 경치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쁜 그런 코스를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가장 높은 차로 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까지 갔다가 억새밭 구경하고 둘레길 걸으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4k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천천히 경치 감상하면서 갔다 오면은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 2시간 좀 안 되는 길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산행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정상까지 다녀왔고 다음에 다리가 좀 더 괜찮아지면 제대로 된 등산 코스로 해서 황매산은 다시 한번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세요. 그리고 이거 처음 해보긴 하는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오전에 올라올 때는 하나도 없었던 차들이 지금 올라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나다. 아침 일찍 오세요. 늦으면 이렇게 됩니다. 12시인데 이 정도예요. 와, 언제까지 이렇게 가?